자, 부탁합니다. 가시죠.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먼저 이제 네. 그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거,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예. 또 골반 저근을 또 강화시킬 수 있는 골반 조이기 운동법입니다. 아, 골반 조이기 운동이요? 골반을 네. 조여준다. 네, 처음에 자. 이제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발가락에도 근육 있어. 와 진짜. 아니 54세신데 한쪽 느끼질 않네요 진짜. 한쪽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아. 반대로 아, 난 저렇게 이렇게 요 요거 요가 자세 아닙니까? 네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골반 고쳐진다고 틀어진 골반도 바로 잡아지고요. 또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이제 저근의 그 근육이 또 강화가 됩니다. 출산 후에 벌어졌다고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예, 가능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가능해요. 근데 저거 다 허벅지가 예. 굵으면 안 꽈져요. 이거 제가 많이 해서 바지가 다 뜯어진 거예요.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요? 이걸 많이 해서 저는 이거 돼요. 오, 야. 보실래요? 네. 1, 2, 3, 4, 2, 2, 3. 다시 한번 해봐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봐요. 이렇게 무릎이. 그래, 열심히 살아야 돼. 아프지 말고. 예,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는데 이렇게 되기가 힘드신 분들은 아랫다리는 그냥 이렇게 편 상태에서 위에 다리만 이렇게 해서 일직선으로 하셔도 한쪽 다리는 피시고 네, 아랫다리를 피시고 아니 요거 피고 요것만 네. 예, 이렇게 아 이렇게만 해도 돼요? 무릎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일직선으로? 네네네 안 계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해주시고 두 발을 잡으시고 네. 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숙이면서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오는 동작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나 김한석 씨 안 보고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아, 너무 잘하십니다. 아 근데 이승님은 뭐 지금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래도 네. 하면 느낌이 이렇게, 어때요? 아니 여기가 쭉 뻐근한 게 네. 여기까지가 쫙 당기는 거 같아요. 아 허리가? 네. 이렇게 맞아요? 되는 만큼 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이것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점점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어, 이걸 하루에 몇 분 정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번 정도씩 한 3세트? 3세트 이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 다음. 네. 예. 다음은 뭐 갈까요? 다음은 또 와, 시원하긴 하네요 여기가. 여기가 시원해요 골반. 진짜 여기가 딱 시원한데 여기가요? 그렇죠 네. 골반이 그쵸. 여기가. 다음은